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가 스터디 교육을 준비하셨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 업체도 뭐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정액 상품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까? 네. 지금 가격을 올렸을 때 가장 그 쓰지 않지 않을 게 어딘가. 교육비는 못 아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구 열기에 불타고 있죠. 물론 그거를 뭐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데 무슨 공부냐 하는 사람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잘하는 애가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만 잘한다면 정말 잘하면 페이커 같은 선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입단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취미로 할 거면은 그 게임하고 공부를 다 같이 잘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 게임만 잘하게 되었죠 다들 집콕을 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뭐 역류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너무 오래 꼈기 때문에 사실은 입모양을 보고 따라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전혀 지금 마스크를 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류아들의 학습 발달 상황이 우려된다는 그런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가격을 올렸을 때 가장 거부감이 없는 곳은 어딜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옆에서 다들 보내는데 나 혼자 그걸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이 아이템이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 뭐 비엔나 소세지야 오르면 나 그거 비엔나 소세지 하나 더 먹는다고 뭐 내가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 덩어리만 생기는 건데 안 사 먹겠죠 그거를 뭐 비엔나 소세지를 먹던 거를 분홍 소시지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줄이겠죠 하지만 학습지나 교재 같은 거를 다니고 있는데 나만 빠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학원을 안 다녔으면 모를까. 같이 다니고 있는데 학부모들끼리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있는데 나 혼자 비싸다고 빠진다? 그렇게 돼서 내가 왕따가 돼서 내 아이까지 왕따가 된다? 그걸 바라는 학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학습지 교재나 이런 데서 인상 부분 이것은 거의 뭐 100%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업체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대형업체 빅4였던 스카이에듀 말씀드렸지만 작년 수능 11월 18일 기준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죠. 거기에 계시던 주다지 선생님, 유대종 선생님도 다 다른 데로 가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스카이에듀를 학습하던 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스카이에듀 학습을 하고 인강을 듣던 그 학생들은 그러면 공부를 그만두고 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러 갔을까요? 아니죠. 다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러니까 빅4에서 세 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 스카이에듀를 들었던 수험생들은 나머지 세 개 그 학습 회사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또 플레이어들이 줄어든 그 다 장점이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2023년도 내년 수능 대비 메가패스 이 패스라는 게 메가패스가 나오고 나서 다들 패스가 나왔죠. 이게 정액제 상품으로 하나를 신청하면은 모든 거를 들을 수 있는. 메가패스가 고3 베이직 환급형이 정가 62만 원입니다. 환급형이란 거는 이거는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요. 네. 원하는 대학이나 지원하는 대학을 합격했을 때는 돌려주는 제도예요. 아, 전액을요? 전액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돌려주는 부분을 둬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그 돈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맨날 학원 가라고 했는데 학원 빠지고 땡땡이 치고 뭐 PC방 가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는 애들이라도 엄마가 고생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니까 내가 그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거 뺐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서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줘서 이거를 돌려받아서 좀 환급해서 주겠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네. 성악설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는 거고요. 전년도에 59만 원이었는데 3만 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교재 구입 캐시 포함. 이게 또 중요하죠.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왜냐면 그 이지영 강사님이나 보면은 그 강사님의 교재가 그 탐이 나서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지영 강사님이나 이다지 강사님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쓰는데 그 교재를 보고 싶어가지고 학생들이 줄 서는 거예요. 기존에 없는 교재니까요.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교재 구입을 할 수 있는 캐시가 포함된 거는 훨씬 더 비쌉니다. 메가패스 프리미엄 20, 메가패스 프리미엄 30. 근데 이게 각각 3만 원씩 인상돼서 20이 82만 원이고요. 30은 92만 원이에요. 네. 베이직에 비해서 한 30만 원씩 더 받고 있죠. 이거 교재 값입니다. 그리고 대성 아이맥 같은 경우에 대성 올패스 대표 상품 가격이 2020년에서 2021년 21만 원이었고 작년에 32만 원으로 올랐어요. 물론 많이 오른 게 있지만 갤럭시 버즈를 줍니다. 그리고 올해는 38만 원이 됐어요. 물론 갤럭시 버즈를 주지만 2020년도 21만 원에서 38만 원이면 거의 두 배가 되었고요. 교재 구입 캐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1타 강사들의 교재를 받기 위해서 이 돈을 내는 거지. 그 교재가 없으면 이 돈을 낼 필요가 없죠. 교재 구입 캐시가 들어있는 대성 올패스 캐시 50은 9만 원 이상 된 68만 원입니다. 메가패스 프리미엄 20보다는 싸죠. 그리고 아까 그 환급제, 여기서 예를 들어 주요 대학 합격했을 때 수강료 전액과 교재비는 50% 정도 환급해준다. 환급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를 하면 할수록 나는 이걸 돌려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어떤 요인을 둔 거죠, 여기다. 거기다 대성 기숙학원. 기숙학원 지금 입숙하신 분들 많은데 249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20%를 올렸습니다. 20%를 올려도 5분 만에 마감됩니다. 그리고 이투스, 3대 회사죠. 이투스, 이다지 강사님 계신데 이투스, 이지영 강사님인가요? 이지영 강사님이죠. 이 기본형이 기존 46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프리미엄형,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재 캐시가 포함되면 프리미엄이에요. 3대 회사가 마찬가지고요. 7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6만 원 이상 됐습니다. 여기서 뭐 굳이 다른 업체, 다른 섹터들처럼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섹터는 설명해야 되죠. 왜 맥주 가격을 올렸습니까? 왜 음식 가격을 올렸죠? 이러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무슨 국제 곡물 가격이 인상되고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서 알루미늄 캔 가격도 오르고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장문에 해명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교재를 만드는 종이 책값이 올랐어요. 거기 뭐 오르는 조교들의 인건비가 올랐어요. 이런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재의 질과 2023년 수능 대비해서 콕콕 집어주는 요소를 넣었다고 해서 올리면 그냥 좋아해요. 좋아졌겠지. 그래서 교육업체들이 정액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은 그 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다들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과는 아주 틀리게 수월하게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업체들이 정액 상품 가격을 대폭적으로 그런 인상을 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부터 지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 부문 엘리하이의 성장세가 아주 크다고요? 네, 이게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요즘 그린 마더스 클럽을 보는데요. 스카이캐슬이 몇 년 전에 대박을 쳤잖아요. 네. 거기서 김주영 씨가 뜨고. 근데 그 스카이캐슬은 대입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의 얘기를 다룬 것이고 그래서 초상위권 애들 얘기였죠. 근데 이거는 더 민감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4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영재인지 알아요. 그게 누구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등학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정말 잘해가지고 뭐 나는 국위 선양을 하겠다. 나는 게이머가 되겠다. 아예 그쪽으로 간 애가 있고 아니면 어정쩡하게 게임도 하고 PC방도 하면서 공부도 망치는 그런 애들은 아예 다른 데를 알아보는 거고 그때 벌써 이미 실업계를 가던가. 그리고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입시로 다 나눠지죠. 근데 4살이 지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 시기는 전 학부모가 내 아들이 천재인지 알아요. 그게 4살 때 그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문은 자극을 하면 자극을 할수록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거죠. 고등학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미 중학교 졸업하는 순간 정해졌어요, 사실은. 거기서 뭐 고등학교 때 역전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이미 중학교 때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는 현실 장학 타임이 옵니다. 이른바 현자 타임이죠. 다들 아무리 오기를 부리고 그랬던 학부모들도 내 아들, 딸들에 대했던 기대를 접으세요. 그때 되면. 이미 현자 타임이 오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하이가 전년 대비, 작년이죠? 작년 2022년 대비해서 61% 증가한 1,655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해서 전 부문을 하드캐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학 경시대회 저기 시즌이죠. 그린 마더스 클럽에서도 지금 에피소드로 수학 경시대회가 나오죠. 네. 이효원 아들이 바본 줄 알았는데 영재였죠. 수학 경시대회 대상을 받죠. 지금 4월달, 5월달에 1,600여 개의 수학 경시대회 요 그 저기 문제를 풀어가지고 심화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학 경시대회 중에 메스 캥거루라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데 이거 대비한 강의를 오픈했고요. 그래서 인문, 기본, 발전, 심화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가 엘리 하이라고 높은 그 굉장히 그 뭐 고득점권 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학부모들은 초등학생까지는 내 아들, 딸들이 천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는 뭐 초상위권만 하는 게 아니라 중상위권도 그때 이효원 아들처럼 영재인데 지금 발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꿈을 못 버려요.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 성장성은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초등학생 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학습이 모자랐다는 그런 2년 동안의 그 안타까움 있죠. 그런 것들이 폭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초등학교 교육 엘리하이의 성장 계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등교육 부문은 말씀하신 대로 엘리하이가 하드캐리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영유아 부문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영유아 부분을 손대고 있죠. 손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 고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까지 건드리고 넓혔는데 지금 전체 교육업체로 따지면 교원이 1위고요. 웅진 싱크빅 2위입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3위권이에요. 그거는 고등학생 부분에서 뭔가 더 하나를 해야 교원하고 웅진 싱크빅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영유아 부분이죠. 아까 그 얘기예요. 4살이 됐을 때 가장 천재성이 발현되는 시기인데 그땐 누구나 천재성이 발현될 수 있어요. 근데 그 4살이 되면 다들 영재 올림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고 하죠. 다들 김태균 씨가 진행하는 거기 나가면 우리 애도 영재가 될 것만 같죠. 그래서 그때는 미친 듯이 시킵니다. 그린 마더스 클럽은 초등학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녹색 어머니회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판으로 확장된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드라마가. 드라마에서도 이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는 고등판을 다뤘다면 이제 초등판이죠. 그러니까 엘리하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드라마가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서 피인들이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은 이미 몇 년 전 스카이캐슬 할 때는 고등의 주도권이었다면 지금 초등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녹색 어머니의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넓어지면 이제 영유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 생애주기별 무슨 보험회사처럼 가는 거죠.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부분부터 건드린 다음에 나중에 그 대학 입시를 끝나면 또 공무원 준비를 또 자기네 걸로 해라. 평생 그냥 메가스터디의 노예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영유아 부분은 지금 시뮬레이션 테스트 중입니다. 한글, 영어, 독서, 수학. 근데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이거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됐어도 왜 교육업체가 죽지 않느냐. 넷플릭스처럼.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학습기기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원래 학습을 선생님이 없는 채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원래 학교 선생님 없구나. 원래부터 이 그 IT 기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미 다 적응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세에서 6세 아동 문해력 향상을 추구하는 건데 이게 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그 IT 기기의 어떤 새로운 그런 그 인공지능 학습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 2월 달에는 인공지능 기술 기업 스켈터 랩스랑 합작 법인인 에듀테크 개발 기업 마이스를 이미 설립해 둔 상태고요. 작년 2월 달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작년 2월 달에 대표이사 직속 인공지능 사업부 신설했고요. 3월 달에는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상품 개발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근데 5월 달에는 스마트 클래스 테비박스 운영하는 에듀앤플레이에 20억 원 투자했고요. 8월 달에는 인공지능 영상 및 음성 합성 전문 기업 딥브레인 AI에 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 정점을 찍은 게 올해 2월 달에 바로 인공지능 기술 기업 스켈터 랩스랑 합작법인 에듀텍 기업 마이스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그 합작법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영유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유아 시장은 뭐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있죠. 이 시장도 평정을 해보고자. 그래서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뭐 수능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 그래도 우리는 매출액이 늘었다. 이렇지만 그래도 학령 인구 줄어든 거에 메가스터디 교육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생애 주기별로 가자. 영유아 때부터 이어져서 LEI로 갔다가 중학교 때 엠베스트로 갔다가 그리고 아까 뭐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든 건데 중학교 이제 고학년쯤 되면은 다 현자 타임이 와요. 그래서 내 아이들 딸이 4살 때 천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내가 할 만큼 했다 엄마가 녹색 어머니 나가가지고 신호등 앞에서 내가 깃발 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안 되겠다. 응? 그러면 아예 뭐 이 아들 딸이 여러 명 있다면 다른 아들 딸로 가던가 외동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냥 엄마는 포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길을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그 밑단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지금 영유아 쪽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의 어떤 새로운 업그레이드의 야망이 여기 실려 있다. 그리고 이 지금 뭐 드라마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2, 3년 뒤에는 영유아 커뮤니티 학부모를 그린 제3회 교육 드라마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 그때가 그러면, 되면 네. 네, 메가스터디 교육의 어떤 이 영유아 교육의 사업의 성과가 엘리하이만큼 나와 있지 않을까. 그때 재밌게 드라마를 시청하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뒤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스터디 교육이 영유아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적과 차트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실적은 아주 좋고요. 네. 지금 뭐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뭐 그동안 무슨 뭐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그거 그 나온 그 기간 동안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거랑 거기에 돈을 쓰는 그 학부모들이 있는 거랑은 개별적인 문제인데 계속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교육하는 학생이 없다 거기에 꽂혀 있으면은 여기 주가에 대응을 못하죠 지금 이게 네. 매출액이 지금 2022년이면은 4년 만에 두 배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세 배가 되었는데 학령 인구가 줄어든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요즘에 많다고 하니까 공무원 시장도 가져가고 있죠. 영유아 시장 터지면 또 영유아 시장에 대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런 채널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되면 채널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는 일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빠진 거고 이거는 블랙스완 같은 거죠. 검은 백조죠. 이 안에서 갔는데 2021년에 보면 여기 위 채널 타고 갔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오버슈팅일 수가 있고 아니면 한 단계가 아예 레벨업 되는 게 있어요. 기업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완전. 네. 한골 탈퇴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오히려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업구조랑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아예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다른 회사가 됐다고 봐야 돼, 이거는. 다른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채널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채널에 지금 한 중단 정도에 있잖아요. 중단 정도에 있으면 하단으로 내려오면 더 좋은 기회고 네. 중간 정도에서 항상 여기 윗단을 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윗단에 닿으면은 조금 줄이는 그런 감으로 갔다가 네. 중단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는 감으로 갔다가 네. 이제는 새로운 채널을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메가스터디 교육에 접근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3년 뒤에 영유아 교육 드라마 나올 때까지 그냥 손만 빨고 있을 겁니다. 네, 레벨업된 차트의 모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